저는 만 22세 김부름이고요. 지금은 현재 직장에서 그냥 근무 중입니다. 대학을 안 갔기 때문에 그냥 일반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. 4년 정도 됐는데 춤을 안 춘 지. 항상 춤을 추고 싶었고 무용단을 되게 가고 싶었는데 국내에는 무용단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기회도 많이 없어서 해외로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고 있었는데 댄스 플래너에서 이제 수강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수강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청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사실 제가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게 생각보다 좀 많이 벅차더라고요.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회식도 있을 거고 뭐 늦게 끝나는 날도 있을 거고 한데 뭐 어쨌든 일찍 일어나서 가서 수업을 또 4시간 들어야 되고 출근을 해야 되고 그런 점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포기는 못한 것 같아요.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왔어요. 교육 프로그램이 사실 되게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. 수업 두 번을 듣고 플래너의 수업을 들은 건데 솔직히 저는 댄스 플래너의 수업을 듣기 전에는 그냥 비슷한 수업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른 수업이더라고요. 입시보다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찝어주시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일 수 있는지 단점은 뭐고 장점은 뭐고 고쳐야 될 점은 이거 조금 더 뽐낼 수 있는 점은 이거 이렇게 세세하게 집어주셔서 훨씬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. 제가 다시 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정보도 받고 티칭을 받은 것 같아요. 우선 발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어내도 괜찮다. 이제 깔끔하게 가는 게 오히려 더 좋고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깔끔하게 덜어내서 너무 지저분하게 안 보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 말씀이고 컨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신 게 조금 더 내가 안 추는 춤을 추려고 하고 그리고 나를 뽐내려면 이제 단장과 눈을 자주 마주쳐야 되고 뭐 그런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행동들 그런 것들 좀 많이 얻은 것 같아요. 워크숍 듣는 느낌으로 편하게 받은 것 같고 또 단장님들도 되게 많이 풀어주시고 하나하나 다 찝어주시고 그렇게 막 부담 주지 않으셔서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100명이면 101명한테 추천하고 싶어요. 우선은 가장 첫 번째로 좋은 거는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여러 무용단을 한 번에 칠 수 있다는 점? 그러면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담이라든지 시간적인 부담들을 많이 줄일 수 있고 기회가 흔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. 이렇게 현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1년에 한 번 정도 있더라고요. 정단원 같은 경우는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나 뭐 잘 안 되더라도 워크숍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업 받는다는 느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한 번쯤은 꼭 해보라고 해주고